이번 달력 자수는 스티치를 간단하게 설명 후에 바로 수를 놓도록 할게요. 저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분들 티칭 한번 하고 왼손으로 바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. 수는 자전거 부분과 여기 위쪽 부분 그리고 수레와 각각의 꽃 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처음에는 자전거 바퀴 부분을 먼저 시작할게요. 자전거 바퀴는 645번 어두운 색의 실 3가닥을 준비하시고 처음에는 백스티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티치는 시작점에서 한땀 앞에서 시작되고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돼요.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쪽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. 한땀 앞에서 나와서 시작점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떠줄게요, 원단을.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수투를 돌려서 이렇게 진행할게요. 마무리가 되면 그 옆에 바퀴 살은 가까운 쪽에서부터 다시 시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. 그럼 뒷모습이 이렇게 되겠죠? 이제 남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총 7개의 바퀴 살을 백스티치로 놓을게요. 여기서 이 부분, 이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백스티치를 놓고 그 다음을 진행할게요. 이렇게 백스티치를 다 놓으셨다면 가운데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놓아줄게요. 처음부터 백스티치를 여기 끝까지 진행하셔도 돼요. 저는 지금 끝까지 진행이 안된 상태라 한 번씩 스트레이트로 놓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.
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, 자, 여기 이 부분, 자, 조그만 원 부분을 그림은 지금 원으로 되어 있지만,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다시 한번 작은 원을 한 번씩 둘러주겠습니다. 앞바퀴가 이렇게 바퀴살이 완성되었으면 뒷바퀴 부분에 백스티치도 이렇게 완성됩니다. 이제 바퀴를 수를 놓아 볼게요. 바퀴는 체인 스티치예요. 체인 스티치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스티치죠. 원단에서 이렇게 실이 나오고 그 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 땀을 떠줍니다. 이때 한 땀은 0.3 정도로 떠줄게요. 파란색 라인보다 살짝 안쪽에서 시작을 해주세요. 이렇게 떠주고 바늘을 빼주면 이런 고리가 생겨요. 다시 여기에서 고리 안쪽으로 다시 바늘을 넣으시고 또 같은 길이만큼 떠줍니다.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. 저는 왼손잡이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. 체인 스티치의 볼륨은 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, 원단이 안 보일 정도로까지 잡아당기시는 분들도 있고, 저처럼 이렇게 원단이 보이도록 잡아당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럼 체인도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두르고 다시 진행할게요. 이 부분은 건너뜁니다.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여기에서 고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마감을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바늘이 나와서 다시 진행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바퀴가 완성되었다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라인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 면으로 바늘이 나와주세요. 다시 진행합니다. 이때 볼륨은 미리 수를 놓은 체인 스티치와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붙도록 볼륨을 잡아주세요.
이렇게 바퀴가 완성되었어요. 백스티치를 먼저 두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라인을 한번 지나가고 체인 스티치로 필링, 체인 필링으로 바퀴가 채워졌습니다. 바퀴가 모두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하늘색으로 다시 체인 스티치를 놓을게요.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이 부분에서 실을 끊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약간 커브진 곳을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뒷담으로 이 커브진 곳이 소가 놓아졌어요. 그리고 이 부분, 손잡이. 손잡이 부분은 세팅이에요. 세팅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면을 채워주시면 돼요. 세팅으로 손잡이가 모두 채워졌다면 다시 체인 스티치를 이어갈게요.
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 정도 길이는 뒤에 묶고 다시 저쪽에서 시작할게요. 실을 끊어주는 기준은 2cm 정도를 기준으로 2cm가 넘어가면 끊고 다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겠죠.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진행할게요. 이 정도 길이는 끊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다른 영역으로 넘어왔어요. 안장 부분을 수를 놓겠습니다. 이때도 라인이 아니라 면 쪽에서 라인의 안쪽에서 나와서 진행하세요. 라인에서 수를 놓으면 두 개보다 더 진행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. 두 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
라인에서 수를 놓다 보면 3개까지 채워질 수도 있어요. 면이 넓어지겠죠? 바깥쪽으로 마무리.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이 라인이 진행이 되고, 여기 아래로 한 땀으로 가기에는 조금 길이가 어중간해서 두 땀으로 가줄게요.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 이쪽에서 나와서 이 라인으로 진행할게요. 여기까지 진행 후에 뒤에 끈 묶어 주시고요. 이쪽 발판 진행할게요. 발판의 아랫부분은 스트레이트예요. 실이
스트레이트 두 번으로 진행하시고 체인으로 다시 라인을 이어갑니다. 마지막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바퀴처럼 둘러줄 거예요. 저는 왼손잡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오른손잡이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곡선 이 부분에서 더 체인의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. 삥 둘러볼게요. 저는 지금 375번 실이 소모가 다 돼서 살짝 조금 진한색 실로 색깔을 바꿨어요. 미리 수를 놓아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둘러주는 겁니다. 한 바퀴. 이제 다시 또 진행할게요.
마지막은 한번 라인으로만 진행하면 면이 채워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혹시나 저처럼 이 부분이 코너 부분이 비는 곳이 생긴다면 우리 처음에 배웠던 백스티치 있죠? 백스티치로 이 부분을 술을 한 번씩 놓아주세요. 굳이 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체인에 비는 부분을 백스티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. 이렇게 자전거가 완성되었습니다.